우리 기출 2-1 The Origins of Citations 가보면 일단 1번에 문제부터 보니까 What does the author say? 여기서 지금 그 문제에서 the author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rhetorical purpose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얘는 이제 1번 옆에다가 적어줘야겠죠? 이거는 fact 문제입니다. 예, factual information question이에요.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야겠지? 키워드는 뭐고? 예, 블로우홀이지.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?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각 단락의 첫 문장은 정독을 해주면 좋아요. 그러면 첫 문장을 정독해 보니 It should be obvious that cetaceans, whales, porpoises, and dolphins are mammals. 고래, 얘네들은 포유류라.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나왔네. 그 다음에는 우리 블로그홀을 찾아봐야 돼. 블로그홀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래로 네 번째 줄쯤에 있죠? 블로그홀. 그지? 그거 네모칸 치시고. 네모칸. 자, 네모칸 치고. 여기 지금 블로그홀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독하면 되겠죠? 그러면 정독을 지금 해 봅시다. They're streamlined bodies. Streamlined가 뭐지, 이게? 그말 그대로 이렇게 쭉잘 빠진 그런 선, 몸매, 그리고 absence of hind legs, 뭐예요? 다리가 부재한 거, 그리고 the presence of a fluke. fluke는 또 뭐지? fluke는 그러니까 뒤에 저 제가 지금 저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블루크랑 보호 옆에 1, 2는 뭐예요? 이것도 단어 뜻이에요. 여기 앞에 써 있어. The two parts of the constitute the large triangular tail of the whale.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테일이야, 테일. 아, 이렇게. 그 67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죠? 그리고 이제 블로우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물 나오는데, 이것이 cannot disguise 어떻게 가릴 수 없다. Their affinities with land-dwelling mammals. 그들의 어떤 거? affini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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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공간 뭐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사는 그런 포유류라는 거 그거를 가릴 수는 없다 라고 돼 있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거한 것들 스트림라인드 바디 그 다리 없는 거 플루크랑 블로우홀 이런 게 있는 거 이게 다 뭐니 바다 생물로서의 어떤 충족된 조건인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얘네가 포유류라는 거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. 오케이? 이 전제하에 초이스 분석 해야겠죠. 그지? 자, 초이스 분석해 보니까 지금 1번은 It clearly indicates that cetaceans are mammals. 요걸 말하고 싶어서 B는 It cannot conceal 어떻게 숨길 수 없다 the fact that cetaceans are mammals. 또 3번은 It is the main difference 주된 차이점이에요. Between cetaceans and land-dwelling mammals. 이건 이제 3번 읽자마자 바로 제껴지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. 4번, it cannot yield. 그거는 만들어낼 수 없어. 생산할 수 없다. Clues, 또 증거를. About the origins of cetaceans. 이거 지금 origin of cetacean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인 거야. 그 1번, 2번. 둘 중에 하나 다르겠네요. 1번일까요? 2번일까요? 뭐예요? 1번, 2번? 둘 중에 하나? 1번. 0? 답은? 답은? 자, 두분다 틀렸습니다. B네요. 왜 B가 답이냐? 여기서 지금 다시 보세요. 1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. 이건 팩트 문제였잖아. What does the author say? 뭘 말합니까? About the presence of a blowhole in cetaceans. 그러니까 고래 블로우홀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작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그러니까 블로우홀이 존재하는 것 자체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방금 뭐랬어? 이게 포유류라는 거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가리서 없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B번에 It cannot conceal the fact that cetaceans are mammals 라는 거지. 챙기죠? 그래서 1번 답은 B번이 된다. 그러면
그 A는 왜 안 됩니까? It clearly indicates that citizens are members.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네.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? 여기 long 그리고 뭐 그 give birth to live young 뭐 이런 애들이 나와야지 1번이 답이에요. 오케이? 네. 자, 그러면 2번 보세요. 자, 2번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rom parallel 1 about early sea otters? 문제 유형 뭡니까? Inference question이죠? Inferred에다가 네모칸 쳐놓고 옆에다가 Infer라고 적어볼까? 문제 유형 챙겨야 되니까 네.